기초 영문법. 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자동사. 자, 일반 동사와 비동사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영어 문장의 기본은 주어와 동사입니다. 동사가 없는 문장은 있을 수 없으며, 단순히 단어를 나열한다고 문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달린다. 그녀는 아름답다. 그녀는 선생님이다. 자, 지금 이세 문장은요, 모두 잘못된 문장입니다. 자, run은 동사입니다. 동사는요, 주어가 3인칭이면서 단수일 때그 끝에 s를 붙여줍니다. beautiful은 형용사입니다.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자 한다면, 무엇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be 동사가 됩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므로 she is beautiful이 됩니다. teacher는 명사입니다. 명사를 사용할 때는요, 단수냐 복수냐의 개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주어가 단수일 때는요, 어라는 관사를 사용해서 하나의, 한 명의, 어떤 이런 뜻을 갖게 합니다. 자, 이 문장도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동사는 일반 동사와 비동사로 구분이 되는데, 주어가 어떠하다 또는 주어가 무엇무엇이다라는 식의 문장 구조에서 비동사가 등장합니다. 어떠하다, 무엇무엇이다처럼 주어를 묘사하거나 보충 설명해주는 말을 보어라고 합니다. 자, 주격 보어가 됩니다. 비동사가 무엇무엇이다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될 때는요,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건데, 자, 따라서 보어가 없이는요, 문장이 불완전해집니다. 보어로는 형용사 또는 명사가 사용이 됩니다. 자, 지금 이세 문장에서 사용된 동사는요, 모두 자동사입니다. 즉, 뒤에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동사는요, 보어가 없이는 불완전한 동사라는 의미에서, 자, 불완전 자동사로 구분이 됩니다. run은 완전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병은 빠르게 퍼졌다. 자, 그 병은, 자, 어떤 특정한 질병을 뜻할 때는요, 정관사 the를 붙여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퍼졌습니다. 퍼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는 spread입니다. 자, 이 동사는요, 과거형도 spread, 대과거형도 spread가 됩니다. 자, 퍼졌습니다. 어떻게? 빠르게. 자, 빠르게처럼 동사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그런 말을 부사라고 합니다. 자, rapidly 같은 부사는요, 동사 뒤에 위치하면서 동사를 뒤에서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러한 부가어를 생략하면 문장의 뼈대만 남게 됩니다. 자, 이 문장은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가장 기본적인 문장으로, 이러한 문장을 일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spread라는 동사는요, 목적어나 보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 자동사에 해당을 하고요. 완전 자동사는 일형식 문장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의 의견은 내 의견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 그의 의견은 다르다. 어떻게? 완전히. 무엇과? 내 의견과. 자, his opinion. 자, 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는 differ입니다. 자, 동사 뒤에 s를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완전히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부사,
entirely는 동사 뒤에서 동사를 수식합니다. 즉 보충 설명합니다. 자, 완전히 다르다. 무엇과 자, 나의 것, 나의 의견으로부터 자, differ라는 이 동사는 자동사인데요. from이라는 전치사를 동반해서 무엇과 다르다, 무엇과 차이가 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자, 나의 것, 나의 의견과 차이가 납니다. 그녀는 위대한 학자이다. 자, 이 문장은 entirely from mine처럼 부가어를 빼고 보면은요, 그의 의견은 다르다라는 뼈대만 남습니다. 자, 이 문장은 일형식 문장이 됩니다. 자, 그녀는 위대한 학자이다. 그녀는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구문이므로 자, she is. 자, 명사를 쓸 때는 관사 사용에 주의하시고요. 자, 어떠한 학자니 위대한 학자다. 자, 명사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을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자, differ라는 동사는요, 목적어나 보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 자동사에 해당하고요. 자, 비동사는 보어를 생략하게 되면 문장이 불완전해지는, 즉 불완전 자동사가 됩니다. 자, 보어가 명사일 때는요, 주어와 보어가 동격인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 문장은 주어, 불완전 자동사, 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문장을 이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광고는 이득이 된다. 자, 광고는 이득이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pay라는 동사는요, 일 등이 이득이 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advertisement pays 하면 광고는 이득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달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자, 달 떠오르고 있었다. 어디로? 지평선 위로. 달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사물입니다. 자, 그러한 사물을 지칭할 때는요, 정관사 the를 써줍니다. the moon, 이 주어가 되겠고요. 떠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는 rise입니다. 자,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형을 쓰면은요, 동사의 동작이 강조가 됩니다. 즉, the moon is rising은요, 지금 막 달이 떠오르고 있다는 현재 진행 상태가 묘사가 되는 겁니다. 자,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를 동사의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동사의 과거형을 쓰면요, 자, 달이 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라는 동작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지평선 위로. 자, 전치사가 이끄는 구문을 생략하고 뼈대만 보면은요, 주어와 현재 진행형 동사로 구성이 된 일형식 문장이 됩니다. 자, 그는 끝까지 독신자로 남았다. 자, 이 문장을 좀 간단한 문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는 독신자이다. 그는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문장이므로 자, he is 자, a bachelor. 자, 독신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독신자이다가 됩니다. remain이라는 동사는요, 변함없이 쭉 어떠한 상태이다 라는 뜻을 갖는 동사입니다. 자, 이 동사를요, 비동사 자리에 과거형으로 나타내면 그는 쭉 내내 변함없이 독신자였다가 됩니다. 즉, 독신자로 남았다 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To the last, 끝까지.
자, 부가어를 생략하면요. 비동사 자리에 remain이라는 동사를 썼다고 해도 문장의 형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어와 보어의 관계를 갖습니다. 자, 이 형식 문장이 됩니다. 그녀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앉아 있었다. 자, 이 문장을 그녀는 움직임이 없다.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녀는 어떠어떠하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문장이므로, 자, she is. 자, 움직임이라는 뜻의 motion에다가 less를 붙이면요. 움직임이 없는 자이라는 뜻을 갖는 형용사가 됩니다. She is motionless. 그녀는 움직임이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sit이라는 동사는 앉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과거형은 sat, 대과거형도 sat이 됩니다. 자, 이 동사를 비동사 자리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She sat motionless. 그녀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앉아 있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여전히 이 형식입니다. 주어와 보어. 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명사 또는 형용사는 주격 보어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의사이고요. 자, 그녀가 창백한 것이고요. 그녀의 뺨이 붉은 것입니다. 그녀의 뺨은 붉다. 장미처럼. 자, 세 문장은 모두 이 형식 문장입니다. 이때 비동사 자리에 다른 동사를 쓰더라도 문장의 형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become은 주어가 어떠 무엇이 되다라는 뜻을 갖게 합니다. turn은 주어가 어떤 상태로 변하다라는 뜻을 갖게 하고요. go는 주어가 무엇이 되다, become과 똑같은 뜻을 갖습니다만 보통 나쁜 상태로 될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따라서 he became a famous doctor 하면 그는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가 되는 거고요. She turned pale. 그녀는 창백한 상태로 변했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녀의 뺨이 went는 고우의 과거형입니다. 붉게 바뀌었다가 됩니다. 자, 모두 이 형식 문장이 됩니다. 자, 세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보면요. smell, taste, prove가 됩니다. 자, 이 prove라는 동사는요. 무엇 이미 드러나다, 무엇 이미 밝혀지다, 증명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fragrant는요, 향기가 있는, 향이 풍부한이라는 뜻을 갖는 형용사입니다. bitter는요, 맛이 쓴이라는 뜻을 갖는 형용사입니다. false는 틀린, 잘못된이라는 뜻을 갖는 형용사입니다. 지금 동사 뒤에 다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자, 동사 뒤에 형용사가 쓰였다는 것은 이 형용사가 주어의 보어로 쓰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동사 자리에 비동사를 쓰더라도 자, 문장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장미가 향기가 난다. 좋은 약은 쓰다. 그 이야기는 거짓이다가 되는 겁니다. 모두 이 형식 문장입니다. smell이라는 동사를 쓰면 장미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라는 뜻일 테고요. 자, taste라는 동사를 쓰게 되면 좋은 약은 쓴 맛이 난다가 되는 거고요. prove라는 동사를 쓰면 그 이야기는 거짓으로 증명되었다가 되는 겁니다. 이 형식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에 피곤해 보였다.
자, 그녀는 피곤했다라는 문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he 피곤했다라는 뜻의 tired 사이에 비동사가 위치합니다. 그녀는 피곤한 상태였다가 됩니다. 자, 이 비동사 자리에 seemed라는 동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seem이라는 동사는요, 무엇무엇처럼 보이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She seemed tired.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she was tired. 이 문장은 그대로 두고 seemed라는 동사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됩니다. 문장 안에 동사는 반드시 하나여야만 합니다. 자, 이때 동사와 동사 사이에 to를 사용해서 동사가 연달아 사용하는 것을 막게 되는데, to 다음에 오는 동사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을 써줍니다. 이때 to be는 to 부정사가 되면서 동사가 아닌 게 됩니다. 자, 이 문장에서 본 동사는 seemed가 됩니다. 자, she seemed to be tired. 언제? 그 당시에 at that time이 되는 겁니다. 자, 이두 문장은 모두 같은 뜻을 갖게 됩니다. 또한 모두 2형식 문장이 됩니다. 저는 영문과 튜터 오혜영이었습니다.